오늘의 학습 내용은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을 배우십니다. 압축한다는 개념은 여러분 이거 진공포장 있죠? 네, 진공포장. 우리 진공포장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부피가 꽤 많이 줄어들죠. 똑같은 이치예요. 마치 여러분께서 이런 거를 이제 과정을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십니다. 아, 내가 동창회 모임에 나갔는데 사진을 50장을 찍었어요. 내가 대표로 50장을 찍었다. 근데 이 50장의 파일, 이것도 다 파일이에요. 사진도. 그럼 이 50장의 파일을 여러분이 이제 사진을 친구분들에게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송을 하려고 한다면 50개 파일이니까 50개 파일을 일일이 하나 보내고 하나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은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그걸 받는 분도 50번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보자기에다가 커다란 보자기에 50장의 사진을 켜켜이 쌓아서 보자기로 똘똘 말아서 들고 가서 그냥 주면 편하죠, 여러분도. 예, 네, 바로 그게 압축 파일의 원리입니다. 보자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보자기로 쌓았다. 되셨죠? 자, 그럼 압축 파일 기본적인 거 보여드리죠. 자, 우선 윈도우 탐색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저는 일부러 사진을 가지고, 예, 사진 파일 저는 많이 보내니까요. 보여드리죠. 저는 그 사진이라는 이 폴더가 따로 있어요. 라이브러리의 사진.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이렇게 다섯 개의 사진. 요 다섯 장의 사진을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딱 묶어서 여러분이 보관을 하려고 해요. 너무 지저분하다. 이걸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압축하면 편할 텐데.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부터 여러분 여기까지 쭉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Shift 키. 그죠? 여러분 키보드 좌측에 밑에서 두 번째 SHIFT. Shift 누른 상태에서 파일 선택하면 짜자자자잔 선택되죠.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들 선택한 파일 위에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른쪽 단추 있죠? 네, 그거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시면 메뉴가 뜹니다. 자, 메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 메뉴 중에서 보내기. 자, 지금 우리 윈도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보내기 보면은 압축 폴더라는 말 보이세요? 예, 요거 누르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무슨 지퍼가 달린 폴더가 생겼죠? 압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들 다섯 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압축을 했죠? 그랬더니 이름이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 집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리고 파랗게 된 건 이름 네가 바꿔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영키 이렇게 눌러서 풍경 이렇게 쓰고 엔터 꽝 치면 압축 파일이 풍경.집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집 바로 이렇게 확장자가 집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보통 압축 파일 말하면 집 파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게 압축을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아, 그런데 문제는 이 집 파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압축을 할 때는 별도의 어떤 전문 프로그램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게 뭔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풍경.zip 이거 압축 파일 만들어졌죠? 자, 궁금해도 참으세요. 이거 지우려면요, 여러분. 클릭하고 딜리트 키, D-E-L, D-E-L-E-T-E 써있는 키 있죠? 여러분 키보드에서 찾으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압축 폴더 나왔어요? 예, 누르면 지워져요. 일반 파일하고 똑같지요? 자, 그러면 압축을 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 그게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요거 X 눌러서 닫고 인터넷을 여셔야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인터넷은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이 윈도우 7도 여러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 파란색 이 있죠? 예, 바탕화면에 있을 수도 있고
작업, 여기 여러분 작업 표시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파란색이 보여요? 이거 클릭하면 인터넷이 열립니다. 자, 인터넷 열려요, 여러분. 열리면은 어디다가? 네, 검색창에다가 두 글자만 쓰시면 돼요. 한글로 알, 집. 알, 집.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집이 뭐라 그랬어요? 압축파일이라 그랬죠? 따라서 압축을 풀고 압축을 해주는 전문 프로그램.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 알, 집. 보이죠? 엔터 꽝. 이렇게 치면은 알, 집. 이렇게 뜹니다. 자, 알, 집 프로그램 보이죠? 소프트웨어 정보 알, 집. 보이세요? 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뭐7-7 반디집 WinRAR 있는데 이런 애들보다 자, 여러분 요거 클릭했던 얘기는 많이 다운 받았단 얘기예요. 다운로드를 비교해 봐도 다운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상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내 컴퓨터로 받았단 이야기예요. 근데 다운로드 횟수를 보니까 어때요? 오,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받았지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예로 압축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것입니다.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알지 보이죠, 여러분? 여기, 알지, 알지, 보이죠? 예. 네. 그럼 여기서 상세 보기 이거 누르면은 자세한 설명 얻을 수 있고, 보이죠, 여러분? 알집에 대한 설명. 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알집에 대한 설명들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크기 10메가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 알집이 여러분, 계속 이 프로그램이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려는 알집은 버전이 9.0입니다. 되셨죠? 9.0이에요? 그럼 다운로드 받아봐야 되겠죠? 개발사 다운로드 보이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9.0 다운로드 자, 진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보시면은 여기에 설치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설치하기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 파일을 실행 또는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실행 누르셔야 됩니다. 실행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 알집 9.0 파일을 우리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게 돼요. 다운받으면서 그 다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꼭 여러분 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RGB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 어떤 이런 필요한 유틸리티성 프로그램은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자, 실행 눌러줍니다. 실행이에요. 이렇게 다운로드 과정이 끝나고 실행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설치 작업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작업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예. 자, please wait. 기다리세요. 나오죠? 설치 파일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떠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그램이든 외국산 프로그램이든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동의. 그 다음에 빠른 설치. 아,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밑에 이런 거. 줌을 홈페이지로 알토에바 추가 설치. 이렇게 살짝살짝 몰래몰래 설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이렇게 빼주시면 더 좋아요. 빼세요. 이렇게 빼고 빠른 설치 누르시면은 설치가 진행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RG 프로그램, 압축에 필요한 RG 프로그램을 까는 것이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설치 안 하겠다고 체크 부탁드릴게요. 확인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요. 설치 완료하기 위해서 시스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재부팅 할까요? 이 메시지가 뜨면은 예 눌러주세요. 저는 아니요 하겠습니다. 일단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탭 닫기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RGB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컴퓨터에 깔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깔렸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왜 깔았느냐 보여드리죠.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에서 아까 압축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제가 사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나 이 사진들 압축하려고 해. 그럼 여러분 클릭하고 여기까지 Shift 키 눌러서 클릭하면 다 선택된다 그랬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RGB로 압축하기라는 메뉴가 뜬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거 안 떴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 보내기에서 압축 폴더 누르면 안 돼요? 물론 이걸로 압축해도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압축하는 게 여러분에겐 더 낫다는 거죠. 자, RGB로 압축하기 보이죠? 이제 이걸 깔았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눌러봐요. RGB로 압축하기. 그러면 이렇게 달라요. 지금 이렇게 다섯 개 파일 압축하려는 게 맞나요? 맞죠? 그럼 맞으면은 여러분 이름을 뭐라고 할 건지 여기 파란색 나왔죠? 얘도 집이에요. 이름 뭐라고 할 건가요? 물어보네요. 그럼 저는 여기다 풍경이라고 쓰겠습니다. 한영키 누르고 풍경 이렇게 쓰고 압축 이렇게 누르면은 압축이 진행되는 겁니다. 압축이 끝났다고 나오죠? 닫기 이렇게 누르면은 압축 파일 여기 보세요. R 그림 새의 R 같은 게 생겼죠? 이게 바로 RGB 깔렸다는 표시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압축하는 거를 여러분 그 보내기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댁에 가셔서 실습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무슨 새 알 같은 것만 뜨고 지퍼가 안 뜨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RGB을 이용해서 꼭 압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사진 같은 것들을 먼저 사진이나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을 압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압축된 파일은 얘네들 내용이 지금 압축되어 어디로? 이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제가 이거는 이 안에 압축되어 있으니까 지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워도 돼요. 왜? 여기 안에 압축돼서 들어갔으니까. 됐죠? 오, 진짠가요? 예. 자, 그럼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딜리트. 네. 이렇게 누르면은 원본은 지워도 돼요. 왜? 압축 파일이 있으니까. 그럼 그 다섯 개 파일 필요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이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죠. 이른바 압축 해제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